소신발언합니다. 이거는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신사가 여기까지 큰 거란 말이야? 무신사는 이 영상을 보실 거거든? 무신사 담당자는 이 영상을 보시면 고등학교 계속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그냥 깔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핏감이라던가 기장감, 신발 뭐 이렇게 가방 깔끔하게 드는 코디 이런 거 참고하라고 넣었고요. 이렇게 기본 코디도 상당히 많이 올려두니까 깔끔하게 잘 입은 분들 이런 것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. 옛날에는 바지가 무조건 쌉스킨이었단 말이야. 그러지 않아. 요즘 바지 트렌드에 이상적인 핏이거든? 이거보다 조금 더 슬림해도 되긴 하는데 딱 요 정도의 여유 있으면서 슬림하게 떨어지는 게 딱 그냥 대중적으로 제일 이상적인 바지 핏이랄까? 딱 그런 느낌이야. 앞에 새 에코백 얼죽코 핏이라던가 미니멀 쪽으로 승부 보시는 분들도 앞에 새 가방으로 되게 좀 포인트를 많이 주더라고요. 되게 심플한데 포인트 되는 딱 그런 느낌 있잖아. 그런 느낌으로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이거는 내가 또 왜 넣었냐면 이분이 아이보리로 입었으면 되게 별로였을 것 같거든? 근데 이렇게 아예 그냥 화이트 진이랑 같이 매칭하니까 느낌이 되게 청량감이 들고 좋더라고. 어떻게 보면 아우터가 되게 좀 칙칙한 느낌의 차콜 그레이 이런 느낌인데 청량감 느낌이 들고 되게 좋아서 이런 느낌으로 코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색감 코디 같은 거 참고하시라고 이건 넣어봤어요. 지금 좀 추세가 이거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게 여러분 무신사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. 뭐 남들보다 빠르게 어떤 브랜드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솔직히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브랜드가 나오면 자기 고음의 발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신사의 발매를 해. 먼저 선발매를 하거나 아예 그냥 무신사에서만 발매를 하거나 그래.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무신사에 없던 막 백화점 브랜드라던가 그런데도 이제 다 무신사 입점이 되고 있어. 남자 패션 시장에서는 패션 콧방귀 꽤나 끼시는 얼리 어댑터 분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건 아니야. 대중적으로 그런 하는 크기 이런 것들은 편집 매장이라던가 그런 데보다 무신사가 훨씬 크지. 무신사는 이 영상을 보실 거거든? 무신사 담당자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신사가 여태까지 큰 거란 말이야? 조심발언합니다. 쿠폰을 뿌려라. 자주 뿌려라. 아니야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라이더 자켓 폴라 같은 거 깔끔하게 하나 하고서 아이보리 팬츠 하면은 검정색이라던가 청바지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?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 바지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은 많이 다른 거에 사놨잖아요. 이렇게 매칭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고 코디 느낌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겠지.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거든? 기본 라이더라던가 MA1 같은 거 있잖아. 나는 크롭하게 입는 게 좋아. 일반적으로 대중분들은 아우터가 크롭하면은 이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. 근데 나는 왜 크롭한 걸 좋아하냐면 비율 사기를 칠 수가 있어. 무주하게 나오는 것보다 이거 뒤에 되게 크롭하거든? 가죽 자켓도 긴 가죽 자켓보다는 크롭한 거 더 좋아요. 이렇게 미드 기장의 자켓들이 입을 때는 아래를 풀어서 그래도 이렇게 너입을 해가지고 비율이 길어 보이게 코디를 한다? 요런 거. 딱 그냥 요즘에 전형적으로 많이 보이는 미니멀한 스타일이야. 이런 게 딱 블랙블랙으로 간 다음에 검정 슬랙스로 굉장히 무난하게 빼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레이 슬랙스랑 화이트 스니커즈로 조금 살짝 톤을 밝게 잡아주는 거 이런 느낌의 코디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거 저 좀 해명 좀 할게.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끔 댓글에 달거든? 저번 영상에서는 별로라고 해놓고 이제는 괜찮다고 하네? 이게 왜 나오냐면 어쩔 수가 없어. 패션은 여러분들 같아. 청개구 패션 쪽에서 왕 유행하잖아? 그러면은 확 질려. 금방 질려. 그래서 작년부터 떴던 것들 있잖아. 딘드민이라던가 뭐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테크웨어라던가 확 떴다가 쑥 들어간 게 왜 그러냐면 왕 유행해서 그래. 왕 유행.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한단 말이야. 아니 짱구데디가 옛날에는 니트 이런 거 말고 깔끔한 거 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왜 갑자기 이런 니트 예쁘다고 하냐.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해가지고 미니멀 니트 그냥 너무 많이 나왔어. 지겹도록 나왔어. 이거 인정? 인정해 안 해?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떻게 치면 된다 채팅에 리얼 크크만 치면 됩니다. 작년에 너무 그런 미니멀 스타일?
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. 무난한 대중 스타일에는 오히려 낫긴 한데 좀 뭔가 페피분들이 입을 때에는 그런 니트보다는 이렇게 짜임이 있어서 울 코트랑 매칭했을 때 맨맨한 검정 코트 대비에 이렇게 막 스트라이프 줄이 가 있잖아. 이런 느낌이 다른 거야.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니트 말고 짜임 없는 걸 사라고 하더니 왜 짜임 있는 거를 뭐 보라고 하냐. 패션이 되게 패스트 패션이고 유행이 한번 왕 하고 지나가면은 그게 좀 확실히 좀 물리는 감이 있어서 그런 게 있다. 이분은 조금 깔끔하게 매칭 같은 거를 다 잘하셔서 봄 코디 이런 것도 같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컨텐츠를 해봤고요. 그리고 요거 되게 쉬운 거거든? 이거 요즘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또 핏이 산단 말이야. 레귤러 핏인데 낭낭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뒤 이렇게 레지끼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거 넣으면은 이렇게 좀 핏이 좀 잘 떨어지는 게 있어서 요 컨텐츠도 한번 내가 해줄게.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. 이거 집에서 해도 돼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지로 해도 돼. 딱 그냥 캐주얼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입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봄 코디 예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디건 옷차림 이런 깔끔하게 목폴라 이렇게 뺀 것도 좋은 것 같고요.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거는 가디건인데 V로 이렇게 가슴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라운드 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목폴라 뺀 요 포인트가 귀여운 것 같거든. 여러분들이 이 코디 보고 그래서 따라 하실 거면 이 가디건이랑 이 목폴라 두 개가 필요해. 가디건 보색 이거 보색도 많고 솔직히 되게 흔한 스타일이야. 이거는 그냥 찾으려면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. 라운드 가디건이라고 찾으면 나올걸? 안녕하세요, 레이어드를 좋아하는 갓 성인이 된 스무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거든? 이것도 소신발언 하자면 오늘만큼은 왕 소신맨이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좀 인상이라던가 무드라던가 매칭한 느낌들이 페미닌하게 입는 게 잘 어울리거든?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무신사 스탠다드 블레이저에다가 무신사 스탠다드 슬랙스인데 거기 위에다 갑자기 치마바지 입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러면은 안 예뻐. 이런 식으로 브랜드라던가 핏이라던가 이분 보면 신발도 다 비싼 거야. 마르지엘라 탑이, 우영미 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받쳐줘야지 젠더리스한 감성이 사는 거지. 이게 딱 그거야. 작년에 고관지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보인 게 치마바지 입는 분들이라던가 다 여성적인 성향의 의류들을 막 매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살짝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런 감성을 가져가려면 브랜드를 최소한으로 맞춰야 함. 그러니까 무텐다드 블레이저 입고서 거기다 컨셉은 슬랙스 입고 당마 모노 신고 뭐 셔츠는 뭐냐면은 막 지오지아 이런 거 입고서 이렇게 입는 분들이 있다? 아류 느낌이야, 아류.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성지게 좀 하고 싶으면은 우영미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브랜드랑 이런 거를 맞춰줘야 돼요. 이런 감성들이라던가 이런 걸 좀 맞춰줘야지 이렇게 입었을 때 괜찮은 거지. 차라리 무텐다드나 컨셉은 입을 바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입을 거면은 차라리 동묘 가는 게 나아. 차라리 동묘 가가지고 구제 옷들인데 저렇게 막 박시하게 나오는 것들이라던가 실루엣 이렇게 나오는 거를 뒤져서 사는 게 그런 느낌이 더 살지 무텐다드라던가 막 토니맥 이런 거로는 절대 이런 느낌 안 살아. 이런 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룩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스타일 중에 하나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난 사이즈 좀 크다 생각하는데 난 이거보다 좀 더 작게 좋긴 한데 아무튼 하나 또 소신발언 추가. 이거 카페에서 또 핏으로 말이 많잖아.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사면 안 돼. 옷 살 때 어? 이 사람 로스코 사이즈를? 2X라지 갔네? 나랑 좀 뭔가 옷 입는 사이즈가 똑같은데? 예쁜데? 괜찮은데?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마르고 키도 크고 비율이 좋아서 그래. 여러분들이 이런 몸에 이런 비율이면 이런 사이즈로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로스코 했던 거 있거든? 너무 크다. 야 이거 사람들 어떻게 크게 입는 거야? 하나 작게 가도 충분히 좀 우아한 느낌 나면서 크롭한 느낌 나서 좋단 말이야. 그걸 좀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박시한 핏보다는 좀 살짝은 딱 맞게 가는 게 난 더 예쁘다 생각해. 이분 거는 신발 리폼한 건데 진짜 예쁘더라. 난 솔직히 이렇게 막 리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? 근데 이거는 진짜 예쁘긴 하더라. 런스타이크 글리터 페인트 바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은데 예쁘게 잘 하셨더라. 근데 솔직히 이거 보면은 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카페에 예쁜 코디들을 한 번씩 불러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코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소개해드렸고요. 카페 보면 진짜 막 다양한 스타일로 잘 입는 분들 되게 많아요. 뭐 이렇게 루즈하게 좀 스트릿 느낌으로 잘 입는 분들도 많고 깔끔하게 남친 스타일이 입는 분들은 워낙 많았고 아메카지 스타일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입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좀 오랜 구독자분들이 제
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남친룩이라던가 깔끔 스타일은 컨텐츠 많이 보고 많이 사서 알겠는데 그 외의 것들이라던가 다른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.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. 그냥 이렇게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막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이런 식으로 원색도 입어보고 톤온톤 컬러도 해보고 다양하게 도전을 해봐야지 생기는 게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카페 예쁜 코디라는 게시판도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찝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